안녕하십니까. 기뢰인문학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립중앙도서관 박지홍이라고 합니다.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종호 박사님을 모시고 과학으로 보는 역사라는 주제로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종호입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상의를 할 거는 과학으로 보는 우리 역사에 관한 건데, 보니까 이제 가장 사람들이 골머리 아프게 생각하는 거 과자만 들어가면 아주 골머리 아프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다 학자가 들어가니까 더 골머리 아픈데 이게 우리 유산하고 또 플러스를 하니까 더 골머리 아프죠. 과학의 의미는 아주 저기 어린다. 처음에 뭐냐면 과학의 그 과자만 하고 학자까지 아파하면 처음에 불편한 것을 해결한다가 과학의 기본입니다. 그 과학의 기본은 뭐냐면 여기서 보면 인류 최초의 발명품을 뭐냐 그러면 한 3천년 가도 해답을 못하는데, 그래서 제가 빨리 답을 얘기를 합니다. 이 이쑤시개를 보는데 약 180만 년 전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그 인간이 잘난 척을 하는데 약 600만 년 전에서 700만 년 전에 위논에서 이렇게 분리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원숭이는 맞지 아시아 원숭이끼리 가고 우리 인간류로 왔는데, 그러다가 한 200만 년 전입니다. 200만 년 전에 뭐가 되냐면 그 이쑤시개를 만드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건 다윈도 얘기를 했는데 인간은 디아스테마타가 없습니다. 그건 무슨 소리냐면 인간은 이가 위에서부터 아래,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거 옆으로 삐지면 뻐덩이해갖고 교정을 시키죠. 그런데 호랑이나 개나 원숭이나는 이렇게 톱니가 된다고요. 그래서 하고 있으면 옆으로 톱니인데, 우리 인간은 디아스테마타가 없기 때문에 위아래로 오니까 고기를 먹다 보니까 고기가 낍니다. 그게 무슨 수가 있어요. 그 고기가 끼니까 전보산대로 비벼이죠. 그 얘가 여기 잘 아시는 고릴라가 지금 전보산대로 비비거든요. 근데 고릴라는 그래도 이빨이 이렇게 삐졌는데도 하는데 인간은 보통 불편합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전보선대로 하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좀 적은 걸로 해서 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갖고 삐죽하고 하는 거를. 이게 사실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140만 년 전 되는 이빨인데 전보선대로 수신 자국이 있답니다. 여기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무슨 소리냐. 인간의 과학은 되도록 게을러지는 거를 도와주는 게 과학입니다. 발명이 뭡니까? 좀 더 게으르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때 돈 버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런데 지금 전보선대로 이쑤시개 만들어 갖고는 아마 망하기 십상일 겁니다. 그건 생각을 좀 하셔야죠. 이제 그게 첫 번째가 과학이고요. 두 번째는 유용한 건데 새로운 것을 알아내는 건데, 뭐 차라리 상한 고기를 먹고 식중독 걸릴까 상한 거를 먹고 하다가 보면 뭐 부상될 때 치료는 약초 발견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를 하는데, 여기서 보면 그 원순이가요. 두 명의 그 학자가 아프리카에서 30년을 연구를 하는데 원순이가 글쎄 나무에서 떨어지더라 이거예요. 왜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지느냐. 참 한심한 것만 연구한 사람인데, 그 떨어지는 이유가 이 아프리카에서 먹을 게 없으면, 그러면 할 수 없이 안 먹는 거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먹으면 독성이 있어서 마비가 돼갖고 이걸 못 잡는 거죠. 그래서 떨어져서 죽는 겁니다. 이제 그런 걸 알아낸 건데 30년 만에. 그 왜 그러면 원숭이 떨어져 죽는 걸 알아내느냐. 그 이유는 원숭이가 우리하고 그 한 5,600만 년 전에 이렇게 저 갈라졌다고 그래서 상당히 유사점이 많기 때문에 원숭이를 연구하면 우리한테 도움되는 것들을
이 뭐 찾아낼 수 있다. 그러니까 약 같은 거를 만드는 데 상당히 좋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본다고 그러면 여기 보니까 돼지들입니다. 돼지들이 이렇게 갖고 쪼르륵 줄을 서 있는데 돼지가 머리가 무지하게 좋답니다. 그래갖고 돼지 엄마가 돼지 새끼한테 밥을 줄 때는 제가 정확하게 꽥꽥 두 번을 한답니다. 그러면 쪼르르 새끼들이 가갖고 이제 엄마가 돌아오니까 거기서 젖을 빨아먹는데 처음에 빨아먹던 사람은 젖이 잘 나오니까 이제 열이 있으니까 거기는 점점 커지고 그리고 5분이 지나면 돼지가 엄마 돼지가 꽥꽥꽥 거린대요. 그러면 야 젖 다 먹었어 엄마. 그러면 돼지들이 싹 그 일어서서 다 이제 나간답니다. 이것의 착안으로는 과학자가 뭐를 했느냐면 이 로봇입니다. 로봇으로 해갖고 우유를 저기를 때 꽥꽥하면 돼지 새끼들이 총알같이 쫓아오는 겁니다. 근데 젖꼭지가 다 분배가 돼 있으니까 이 전부 다 그 공통적인 그 우유를 먹는 거예요. 이랬더니 돼지의 그 성장률이 30에서부터 40%가 빠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효용성을 이 발견하고 발명하는 게 이제 과학이다. 뭐 그런 얘기죠. 두 번째. 세 번째로는 효율적인 방법론을 강구하는데 비행장을 가보시면 단층이 아닌 이상 출발은 상층이고 도착은 반드시 하층입니다. 그거 왜 그러겠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린 사람, 여행을 많이 온 사람, 그거 빨리 그 이동을 하게끔 만들어져서 그게 아이디어입니다. 그 내용 자체가. 그래서 그 다음에 버스 뭐 택시 등을 바로 연결을 시켜준다. 그랬는데 인간이 참 요상화됩니다. 인간이 그 이 사람의 전달을 할 실력은 세 사람이나 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얘기를 세, 네 명한테 얘기를 전해주면 그게 전달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 편제가 3, 4인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대로 보면 3개 소대의 본부 소대. 그 다음에 대대로 보면 3개 중대의 1개 본부 중대. 그런 식으로 해서 4명이나 3명 위주로 됐는데, 군대 상하 명령을 가장 빨리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3명 하면 4명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그 조직적이고 효율적으로 하는 거를 이 군대가 세, 네 명이 되는데, 이거는 상당히 오랜 실력으로 배운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그 과학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하다가 보니까, 아, 이거 뭡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세, 네 명이가 쭉 하다가 보니까 시스템화가 필요하는데 시스템화 할 때는 언어가 필요하죠. 언어가 왜 시작이 됐을까 하는 거는 수 없는 분들이 하겠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메모드하고 우리 인간이 전투를 하는데 메모드가 좀 큽니까? 그러니까 메모드를 한 20명 정도가 몰아야 되는데 그 메모드가 그 가만히 있으니까 나 잡아먹으라고. 그 움직이면 움직일 때에 그 맞춰서 야 좌로 가 우로 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뭐 몰아서 할 텐데 그러려면 뭐 하겠습니까? 처음에는 깨깨깨깨 그거밖에 더 없겠어요. 그러다가 괴괴 하면 뭐 좌측으로 가고 우측으로 가고 이런 시스템 개발이 결국은 언어가 됐을 걸로 봅니다. 사실 말하자면 그것도 아까 편하게 이 메모드를 잡는 거죠. 그런 것이 현재 이제 지금 우리 제가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상당히 많이 지금 인간들이 예전하고 달리 잘난 척 그러죠. 다음에는 아까도 그랬는데 인간이 뭡니까? 인간은 반드시 이 지구상에 태어난 생물은 죽어야 됩니다. 그거 죽는다고 그러는데 또 나이가 많으면 또 갈수록 솔창케 또 기억력이 아주 엉망진창이 돼요. 그러면 지가 아무리 잘한 것도 기억력을 갖다가 이렇게 보완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아마 그거 너무나 잘 알죠. 그럴 때에 기호나 그림 혹은 문자들이 필요한데 이것이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 가장 오래된 140만 년 전 된 기호인데 줄이 작작 갔는데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죠. 하여튼 그러지만 의식을 갖고 만들었고 여기는 이렇게 단적이가 됐어요. 여기는 뭐 꽤 뒤에 7만 년 전이니까 이런 것이 발전을 해갖고 수학하고 이제 요새는 컴퓨터로 이렇게 되게 된 거죠. 그게 같은 맥락입니다. 이제 컴퓨터로니까 좀 더 게을러졌죠. 그랬을 때에 과학의 특성이 뭐냐? 아주 간단합니다. 수학과 이과적인 이공계 분야가 기본인데 일단 자연 법칙에 따르는 거야. 그러니까 과학은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지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는 그건 뻥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과학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 자연 법칙에 의해서 따르고 설명이 돼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실제로 검증할 수가 있어야 돼요. 카더라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카더라 갖고 안 된다는 게 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블랙홀이 처음 나왔을 때는 전부 다 이게 뻥이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럴듯 하더거든요. 그리고 지금 검증이 됐습니다. 예,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현재 연구 결과는 잠정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걸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화론의 가장 큰 문제점도 예전에 뭐 여러 가지 했지만 그 성질 변경이 오케이 뭐 화성의 운하가 저 뭐 있다 없다 해서 뻥인데 이것이 지금 예전에는 사람들이 거의 다 믿었어요. 근데 지금 우주선을 쏴봤더니 가서 뻥이라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과학입니다. 그리고 과학은 반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오류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절대 진리는 절대 진리대로 있고 그러와 마찬가지 절대 진리에서 다시 한번 적어놓지만 사람이 지구상에 태어난 그 생명체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 절대 진리를 영화에서는 블로초모하고는 한 뭐 몇천 년 가는데 그래도 한 3천 년이더라고요. 드라큘라 봤더니 오래 사는데 1000년 정도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10만 년, 100만 년이 드라큘라가 태어난 지 10만 년, 저 1000년 밖에 안 돼서 그러는지 하여튼 일단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과학하고 인문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과학은 코미디입니다. 그런데 인문은 비극, 사극하고 같아요. 그래갖고 뭐 영화를 봐도 이 춘향전은 매번 나와도 리바이벌 되고 리바이벌 되고 로미오와 줄리엣은 리바이벌 되고 리바이벌 되고 어떤 사람 눈물도 흘리고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하는데 코미디는 한 번 얘기를 한 거를 그 다음날 써먹으면 야 이 새끼야 또 똑같은 거냐 그런다고요. 과학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조금 딴저기에 비해서 좀 어려운 거는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러지만 과학의 이점이 있죠. 우리가 인간을 살 때에 뭐느냐 하면 지금 세계의 3대 정복자가 징기스칸. 모르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세요. 알렉산더 대왕의 그 기원전 이렇게 4세기. 그리고 우리하고 제가 그 경주할 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하고 관련되는 훈족하고 경주 있는 사람의 이 저 그 아틸라가 저희하고 친연성이 있습니다. 그 친연성이 있는데 이 세 사람들은 모두 문맹자입니다. 문맹자인데도 세계를 정복을 해갖고 하는 것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을 갖게 하는 지혜를 갖고 있는데 그 지혜가 어디서 나옵니까? 이 지혜는 과학하고 인문하고 합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양반들이 그 당시에 뭐 그 숫자로 해서 더하기 빼기 정도는 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로그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러지만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해서 과학과 이런 것이 합할 필요가 있다는 거를 이해를 하시면 제가 오늘 저 설명을 잘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여튼 지금 현재는 과학으로 오는데 옛날에는 철학하고 철학이 과학을 포용을 했는데 지금 분리가 됐거든요. 그럼 철학을 다시 과학에다가 집어넣고 뭐 이러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많이 하는 거는 올 아이디어로 가야 된다.
과학자는 과학자로 해야 돼. 이문 좀 알고 인문 오는 사람 과학도 좀 알면 누가 말리느냐 하는 얘기가 올 아이디어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한국을 과학으로 재발견할 수 있는 거를 한번 같이 여기 보자 이거죠. 한국을 이제 그 유산에 대해서 지금 과학을 바탕으로 놓고 재발견을 하려고 그러면 그 세계화에 따른 한국의 재인식인데 예전에는 우리에서 그 외국으로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나갔는데 가서 해외여행이 자유화되다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속고 살았다는 거죠. 그 속고 살았는데 보니까 이게 여기가 깠느입니다. 깐느 영화전을 깐느인데 하늘에 구름이 여기에 조금 있는데 제가 그 깐느에서 저 연구소 소장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때의 깐느가 이런 구름이 무려 30일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 비가 안 옵니다. 그러니까 365일에 330일이 비가 하나도 안 오고 새파랗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옛날에는 외국을 갔다 보자니까 한국의 가을 하늘이 얼마나 파랗느냐고 그렇게 항상 외국 사람들이 왔으면 얘기를 하는데 그랬더니 그때 어느 그 가수예요. 굉장히 유명한 가수가 한 사람이 하늘 가을 하늘 파랗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걔가 너무나 황당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니 파랗지 않은 가을 하늘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을 하늘이 파랗습니다. 며칠 안 되지만. 근데 365일 동안 이런 정도인데 이걸 갖고 우리의 가을 하늘이 좋다고 그러니 그게 뻥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걸 나가보지를 않았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 여기 보십시오. 이게 뭐 노들담 사원인데 이 앞에 있는 거 하나하나가 모두 조각입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모두 조각이에요. 이런 거 보면 우리 속구람 하나 갖고 재한되는 게 이게 말이 되냐 말이 될 그렇게 의문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건 뭐 하여튼 이거는 그렇다고 그러고 많은 분들이 파리에 가서 앞만 보시는데 이 뒤가 아름답습니다. 1분만 더 하려를 오세요. 그 뒤를 그럼 어떻게 해서든지 1분 뒤를 가면 훨씬 아름다우니까 가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은 2000년 됐는데도 빵빵해요. 우리가 2000년께 뭐가 있습니까? 내용적으로. 그 다음에 여기 아람브라 궁전에 스페인에서 왔는데 아람브라 궁전을 가서 보면 이게 천장이죠. 천장 아 하고 그 이렇게 기가 막혀서 보다가 머리가 아파서 저는 내렸습니다. 뭐 남들은 한 30분쯤 보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얼른 사진 대장 찍고 왔는데 정말 기가 막힙니다. 사실은 이 아람브라 궁전이 여기 오고 밑하고 위가 다른데 여기가 모두 이런 식으로 돼 있었던 거를 이사벨라 여왕이 그 아람브라를 점령을 해갖고 이게 아랍이니까 이 왕궁을 파괴를 해갖고 이게 모두 벗겨낸 겁니다. 여기는 안 벗겨내고 그랬는데 3분의 2를 벗기고 3분의 1이 이 저 남았을 때에 그 페르난도 그 왕이 가보고 너무나 놀라서 중지를 한 게 지금 이거 보이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이거 보면 하여튼 아 하다가 말죠. 그 다음에 보시면 그 앙코르와트인데 앙코르와트가 이런 게 갖고 그 평수가 100만 평입니다. 그게 그냥 전부 이런 걸로 돼 있습니다. 내용이. 그 다음에 잘라는 신은 여기에 도낭의 석굴인데 도낭의 석굴을 천불동이라고 합니다. 천불이라는 거는 불상이 천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천 개 불상이 있는 게 천 개 있는 겁니다. 지금 발견한 건 한 450개 정도 됐다고 그래요. 이런 걸로 보면 우리의 그 요즘 아까 보시는 거예요. 석굴암 같은 게 거기다가 이건 미켈란젤로 작품인데 이게 진짜 사람 같죠. 좀 커요. 그 진짜 같아요. 옛날에는 그 이 바티칸적이었는데 이거를 좀 만질 수가 있었어요. 지금처럼 세계 유산이 안 돼갖고 제가 좀 일찍 가갖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엉덩이를 팍팍팍 만졌더니 여기 만진 사람들이 많아서 새까매요. 지금은 그 못 만지죠. 하여튼 이런 정도를 볼 정도로 그렇게 살결이 곱거든요. 이런 걸 보면 우리에 관해서 너무나 적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석굴암이
그 세계 유산으로 들어간 건 여기에 비겨놓을 만한 과학과 그런 자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 이 석굴암을 보시면 첫 번째로 그 원래 석굴암은 우리나라의 첫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입니다. 옛날에 그 인도에서 그 왔는데 인도가 그 얼마나 더워요? 그 기원 1세기서부터 비교적 1세기 정도서부터 이제 불상이 나왔죠. 그 전에는 불상이 없었습니다. 한 600년 정도까지는 불교에서 불상이 없었는데 하다가 보는데 불상을 만들어 놓고 하니까 더우니까 불상이 얼마나 땀을 찔찔찔찔 흘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해요. 이거 너무 저 석가가 이렇게 땀을 흘리니까 그래갖고 인도의 석굴에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제 신라분들이 가서 보니까 석굴에 불상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아이디어가 소위 요새 말로 해서 기똥차거든요. 그래갖고 이 유학생이 신라로 와서 석굴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찾은 게 바로 이겁니다. 단선산 신선사 마의 석굴인데 요게 딱 석굴처럼 됐어요. 거기다가 꼬지락꼬지락 해갖고 석굴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국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천혜의 장소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도 아주 뭐 저 우리를 갖다가 뭐 신라 이런데 전체를 뭐 봤겠죠. 그래갖고 나온 게 군이 삼전 석굴의 중간에 삼전을 넣은 겁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는 없어요, 석굴도.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만든 거죠. 아이디어를 만든 거는 보시면 제3석굴은 이와 같이 그 돌로 만들어갖고 석굴이 아니어갖고 전부 다 해서 위에다 석굴처럼 해서 잔디를 씌운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석굴이 아니라 건축작품인데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이게 뭐 전 세계에서 유일은 세계유산이 된다는 건 마찬가지죠. 그런데다가 중요한 거는 이 화강암의 경도가 7일에서 석영 장석 운마에서 매우 강합니다. 그리고 재료가 세 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갈라지기가 쉽게 되어 있습니다. 경도 7일과 매우 강해서 이 그 시공을 하기가 참 어려운데 그러면 다시 위로 가서 한번 보죠.